사명대사는 승려가 되기 전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승려였을까? 처음부터 승려였다. 야, 처음부터 그 절에서 자란. 사명대사는요, 불교에 귀의하기 전 이렇게 불렸습니다. 보시죠. 임응교. 사명대사가 승려가 되기 전 부모님으로 받은 이름입니다. 사명대사는요, 1544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납니다. 사명대사의 증조할아버지는요, 궁중음악을 관장하는 장학원의 장학원정이라는 정삼품벼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아, 이후 대구 수령까지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명대사의 집안은 밀양에서 알아주는 사대부 집안이었습니다. 사대부. 자, 그렇다면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난 사명대사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조기 교육. 그럼 뭐겠습니까? 유교. 공부, 공부. 유교 교육. 사대부 집안이니까? 네, 확실한 유교 교육. 그렇죠. 사명대사는요, 여느 사대부 집과 다르지 않게 어릴 때부터 집안의 가치관을 따라 철저한 유교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됐을 때는요, 유교의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총명했다고 합니다. 사명대사의 가족들은 사명대사가 훗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유능한 관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쵸. 그런데요, 사명대사가 15살이 됐을 때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15살 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5세에 먼저 어머니를 잃고. 아, 어머니. 그러니까 15살에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명대사의 불행은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확인해보시죠. 16세에 아버지를 잃어 사고무친으로 혈혈단신이 되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는요,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가족을 연달아 잃은 사명대사의 마음 어땠을까요? 너무 연속적으로 되니까 허무했을 것 같아요. 큰 나이에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17살이 된 사명대사는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했는지 보시죠.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사명대사가 스스로 집을 떠나 승려가 된 겁니다. 승려가 된다는 건요, 사명대사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을 등지고 사대부로서 관직 진출도 포기한다는 뜻과 같은 거였습니다. 교수님, 왜 갑자기 절에 가서 승려가 되려고 한 건가요? 예, 사명대사는 어릴 때부터 그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부모를 잃고 어려서 출가하는, 그러니까 승려가 되는 일이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는 그 율곡이, 그러니까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지만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3년상을 치르고 나서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불교를 공부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사명대사가 사대부가의 아들 임응규에서 승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후 사명대사는요, 경상북도 김천 직지사의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속세를 떠나 승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 승려로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본명 윤정이란 이름이었어요. 윤정. 자, 그렇게 사명대사가 꾸준히 자기 수양을 하면서 1년이 지났을 무렵 18살이 된 사명대사에게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기회가
옵니다. 쉬운 것 같은 게 있나? 자, 한번 보시죠. 승과. 바로 승려를 대상으로 나라에서 연 과거 시험입니다. 자, 이 승과에 합격한다는 건요, 한마디로 국가 공인 승려가 된다는 겁니다. 오, 인정받는 거네요. 그렇죠. 이 승과 합격자들은요, 중요 사찰의 주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생긴? 아, 좋은 질문이에요. 승과는요, 고려 광종 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런데 조선이 유교 국가로 단단히 자리를 잡으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교를 점점 배제하는 분위기가 강해집니다. 결국 중종 2년, 승과는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50여 년이 흐른 1552년, 불교에 푹 빠져있던 문정왕후가 바로 이 승과를 부활시킨 겁니다. 맞아요. 불교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명대사가 18살이 된 1561년, 네 번째 승과 시험이 대대적으로 열린 거죠. 그런데 당시 승과를 준비하는 승려들 사이에서는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뭐였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가 떠돕니다. 오! 아니면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가지고. 그렇지. 너무 센 거야, 경쟁률이. 그렇지. 아, 당시 승과 시험은 3년에 한 번 열렸는데요, 합격 인원은 단 60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승과는요, 반세기 동안 폐지됐다가 부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과를 보려는 승려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온 산과 절이 나무아미타불 불경을 외우는 소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절에 합숙소를 만들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합숙하면서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승과 고시원이 생긴 거죠. 고시원. 맞네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대사 승과에 합격했을까요?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네.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시험을 본 후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이 사명대사가 승려가 된 지 단 1년 만에 승과에 합격한 엘리트 승려가 된 겁니다. 자, 이후 사명대사는요, 자신이 속한 사찰뿐 아니고요, 조선 불교계 발전을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575년, 32살이 된 사명대사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선 조정에서 사명대사를 조선에서 으뜸 가는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겠으니 한양으로 오시라 라고 전화를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명대사를 한양의 어느 절의 주지로 임명한다는 걸까요? 봉은사. 정답! 진심? 진심? 대박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자, 봉은사. 서울 삼성동에 지금도 있죠. 아, 당시 봉은사는요,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고승들이 몸담은 조선의 으뜸 가는 사찰이었습니다. 이런 사찰의 주지가 된다는 것. 이거는요, 사명대사가 승려로 영광도 얻고요, 단숨에 불교계 주요 인사로 떠오를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이야. 자, 그런데요, 사명대사는요, 이 제안을 뻥 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그게 권력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명대사는요,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불교의 진리를 깊이 공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이유 하나 있어요. 이 사명대사는 누군가의 문화생이 되어서 불교를
탐구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아... 바로 당시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은 승려 서산대사였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은 이제 당시 조선 최고의 고승이었는데요. 10대 초에 그 고을 수령의 도움으로 성균관에 합격했던 수재였죠. 그러다가 이제 지리산에 유람을 갔다가 15살 때 불교를 접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종 때에 선종과 교종이라고 이제 불교 종파를 재건을 하는데 선종 교종의 제일 높은 승직 판사까지 맡게 돼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삼명대사는요, 조선 모든 승려가 바라던 기회를 다 마다하고요,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묘향사대 보현사로 가겠던 겁니다. 그리고 서산대사는요, 자신을 찾아온 삼명대사를 자신의 수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삼명대사는 비로소 자신의 불교 정신을 꿰뚫는 두 글자를 얻게 됩니다. 바로 보시죠. 사명. 바다처럼 광활한 불법의 세계를 탐구해서 괴로움에 시달리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삼명대사는 처음 승려가 됐을 때 받은 자신의 법명 유정 앞에 법포로 사명을 붙였고요. 이후로 우리가 아는 그 이름 삼명대사로 불리게 된 겁니다.